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의정부에서 최근 청약들이 많이 있었죠. 특히나 뭐 청약에 들어갔던 사업지들을 보면은 더샤 의정부역 링크시티라든지 의정부 프로지오 클라시엘,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금호 더 퍼스트 이렇게 세 개 단지가 있었었는데 세 개 단지 모두 청약에 대한 성적이 준수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준수하지 못한 곳들, 개별적인 곳들 한 곳 한 곳들 살펴보면은요, 힐스테이트 금호 더 퍼스트, 이곳이 296세대 모집을 하는 그 상황인데 지금 396명 몰렸거든요. 최근 수도권일 때 청약 경쟁이 굉장히 높잖아요. 뭐 기본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경쟁률이 1.38 대 1 정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의정부 프로지오 클라시엘, 이것도 579가구 모집을 했었는데 838명 지원을 했어요. 1.45 대 1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상 미달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낮게 되면은 사실 뭐 일정한 청약에는 허수 경쟁률도 상당 부분 있고, 그 다음에 이 청약 경쟁률을 보고 계약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뭐 2대1도 되지 못하는 이런 청약 경쟁률은 다른 지역들 대비했을 때 상당히 온도차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GTX-C 의정부역하고 직선거리 한 7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향후에 대장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. 그것이 어디냐면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라고 하는 그 사업지인데요. 여기에도 결과를 보니까 1041가구를 모집하는 곳이에요. 근데 지금 613명 정도가 몰린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면은 경쟁률이 한 5.78 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. 향후에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곳에 경쟁률이 두 자릿수도 못 미친다라는 거는 사실 향후에 들어갔을 때 뭐 투자자라든지 실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안전마진 확보 또는 투자 실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성적표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의정부 분양시장이 최근 이렇게 분양시장의 열기가 수도권 때는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관심들을 못 갖고 두 자릿수의 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는 역시나 분양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양 가격이 84제곱미터로 봤을 때는 지금 한 6억에서 한 7억대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6억이나 7억대 가격들 뭐 서울하고 비교하면은 가격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지금 의정부잖아요.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단지들 또는 신축급에 해당되는 아파트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. 여기 보면은 지금 수도권 그 지하철 7호선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. 의정부의 동부지역 대장 아파트라고 평가를 받는 그 단지입니다. 탑석 센트럴 자이가 있는데 지난 8월에 그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6억 5천만 원 정도가 돼요.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동일한 면적에 그러면은 결국 6, 7억대 정도의 수준 하고 지금 6억 5천에 최근에 거래가 된 가격하고 봤을 때는 결국은 차익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그렇게 큰 실익이 없는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. 물론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고 GTX라는 7호선하고 다른 그런 호재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투자자라든지 또는 그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그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형성된 가격보다는 저렴한 거를 희망을 하시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투자성이 좀 강하지 못하고 내 집 마련했을 때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교통에 대한 얘기들 있잖아요. 최근 GTX 노선 일대가 그래도 가격 형성과 분양 성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아직 이 GTX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6, 7억대 분양가고 소화가 안 되냐.
라고 봤을 때는 의정부의 지금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. 지금 뭐 GTX A노선 같은 경우는 현실화가 되어 있고 이제 곧 있으면은 내가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주거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곳들 또 교통 편익의 이 주거하고 같이 결합이 된다라면은 큰 효과를 기대를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지금 그 예상되는 첫 삽을 뜨는 시기가 2028년 정도 개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러면은 철도 사업 특성상 완공까지는 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실제 입주를 한다라고 해도 GTX의 혜택을 당장 누리지 못하겠죠.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교통의 편익을 또 본인들이 생각을 했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교통 노선을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뭐 기대치에 있는 가격보다는 현재 주변에 있는 거래 금액하고 사람들과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. 그리고 이 의정부라는 곳이 경기도 북부에 위치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그 북부에 위치한 이 자치시가 되는데 경비 북부에 있는 뭐 행정적인 거나 뭐 지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남쪽으로는 노원구가 있고 또 도봉구가 있죠.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남양주시나 또는 동북 쪽으로는 포천하고 북쪽 서쪽 보면은 양주시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. 근데 이 서울시에서 의정부로 거주지를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곳 일대에 계시는 분들이겠죠. 뭐 노도강이라든지 또는 남양주라든지 포천, 뭐 양주, 뭐 이쪽까지도 조금 수요를 넓게 볼수 있는 실거주 수요까지도 담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조금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노도강에 있는 주택 가격의 조정이나 뭐 하락세들 그다음에 지금 노도강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리딩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가격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곳에 있는 곳에 그럼 산업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냐? 왜냐하면 자치 안에서도 산업이 좀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득을 갖고 집을 살수 있는 구조가 될수 있거든요. 근데 뭐이그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상권이라든지 주거 환경은 과거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발전을 했는데 뭐 산업 시설 같은 경우는 그다지 발전을 하지 못한 곳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어령역 인근에 있는 그 용현 산업단지 뭐요 정도가 그 산업으로는 전부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뭐 생산성이 그렇게 크게 유발되는 곳이라고 평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서울하고 좀 맞닿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곳이긴 한데 그다지 뭐 서비스업 제외하고는 뭐 공공기관 등뭐 경기도청 북부청사 뭐 이런 곳들 경기 북부 관련된 공공기관 일자리 빼고는 그렇게 다양한 일자리나 뭐 대기업들 뭐 이렇게 큰 기업들이 자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러면은 이 의정부의 분양가로 보게 된다라면은 의정부시에 있는 지역 내 총 생산 그리고 경제 여력 뭐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는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시행의 주체들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가격의 측정을 좀 높게 측정을 했다. 그러면은 GTX에 대한 그 전략들, 뭐 교통에 대한 전략들이 있고, 그 경기도 일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나 청약 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의 시행 이익을 좀 키울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왔었는데 지금 그 경기 자체가 좋지 않고 이 의정부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인근의 수요층이라든지 지역 내뭐 경제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조금 전략적인 실패가 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1대1을 좀 넘는 그런 수준이긴 해서 향후 어떤 다양한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자구적인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분양은 뭐 해소될 수 있겠지만 의정부의
이런 분양 가격들을 기준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의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녹록지만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략적인 수립이 수요자든 공급자들이든 필요한 시기가 된 그런 시점으로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